시편 52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좋은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썼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었다라고 보고를 한 이후에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칼도 가지지 않은 채 도망친 상태예요. 왜? 사울이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다윗이 그와 같이 사울에 쫓기는지를 아히멜렉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때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목자 장으로서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을 보았어요. 훗날 도액이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 아히멜렉에 이르러서 자기가 보았는데 여호와께 묻고 음식과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아히멜렉이 주었다. 그런 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불려가서 사울이 네가 이와 같이 했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때에 그를 죽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가 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손을 대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을 죽이는데 아히멜렉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겁먹는 아기들까지 완전히 다 죽이고 소유가 되어진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가 칼로 쳐서 죽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도액이 했을 때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그를 포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2편은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 포악한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6절로부터는 의인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할 때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고 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포악한 자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보다 더 무엇인가 의로워져서 행위적인 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가 1절과 마지막 절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자기에게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엄미하신 하나님이시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엄미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오늘 본문에 포악한 자여 하면서 한 말을 보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는 거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이유는 이 도액이 자기 마음에 갖기를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보다 사울 왕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 같은 영끼리 서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죠. 다윗의 편에 들지 않고 사울의 편에 들은 이 도액의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사울의 편에 섰는가? 외적으로 볼 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고 다윗은 쫓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능력자 같이 보이는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사울 앞에 그가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여서 그에게 뭔가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보이면. 도액은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한 일을 다 가서 사울에게 이르고, 또 사울이 죽이라고 하니까 겁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가서 칼로 다 쳐서 죽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그것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르고 이렇게 그 명령을 지켜서 잘 행하면 사울이 나를 기뻐할 것이고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내가 그 앞에 높아질 것이다 라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악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입술이 간사하고 가증한 혀를 가진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악하고 독사에 독이 있는 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는 한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혀가 온 몸을 다 불사른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입의 혀가 말을 할 때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18절과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또 정욕과 거짓과 이런 간음과 이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주인이 악한 마귀가, 그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입의 말이 얼만큼 완악한가, 얼만큼 강박한가, 얼만큼 내 주장이 센가,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독을 퍼내댈 수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볼 때 아, 내 안에 독이 있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포악한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액은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다윗은 대적하고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악한 죄를 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 그는 도액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육적인 생각에 또 자기의 열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악한 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를 따라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바른 종으로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다윗과 같이 쫓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쫓기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도액처럼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 능력자, 아니면 그와 같은 물질을 가진 자, 이 세상에 내가 육으로서 편안하다, 육으로서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그 길에 안주하는 자인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심령은요, 항상 예수님 앞에 긴장된 자가 돼야 돼요. 도액이 이와 같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쫓을 때 이 심령은 항상 주님 앞에 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함 앞에 서기 위해서 나를 봅니다. 그런데 조금 내 육이 안일해서 쉬자, 이 정도면 됐지, 막 이러는 순간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액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액이 누구예요? 육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이와 같은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동조를 하고, 또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심령이 악한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화살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한다. 좋은 말을 하고 함께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에서는 해를 꾸미고 있는 사람,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이죠.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어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미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혀는 심한 악을 꾀하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죠.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있는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일꾼들, 그러한 일꾼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의 사도라고 속이는 일꾼을 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이와 같이 거짓의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도같이 행세를 하는데, 사단도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여서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내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와 같은 자로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 내 의를 따라서 행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곧 내가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내적으로는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거죽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탐욕과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독과 그래서 입술로는 선생이여 이러면서 좋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모의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로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 옆에서 제자 노릇을 했어요. 정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훗날 가로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있는 자가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돌아서서 악을 반할 때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냥 가로 유다가 그와 같이 배신을 했어. 저 대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내가 항상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가로 유다가 될 수 있고 내가 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될 수 있고 도액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 내 안에 있는 내 의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혀가 독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그들이 의를 말할 때 본인들이 아 이건 거짓이야 하면서 의를 말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를 말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가진 의 때문에 자기네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시기 질투도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옳지 않아 하고 물어 뜯어서 그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이 부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정말 옳으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주님의 영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말을 하고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인가를 왜 돌아보아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근본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본 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 죄의 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를 변호하기 원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잘못 믿게끔 또 속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다면 그 아는 것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지식을 많이 가졌다면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뭘 좀 알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정죄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긴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내 판단은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입술로서 표현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4절에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쫓아 하는도다. 이 혀가, 이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보아야 합니다. 시편 52편에 도에게 한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혀 하나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었고 그 마을의 모든 남녀와 그리고 아이들과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기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를 사울의 또 충직한 종이요 이스라엘의 용사로 그렇게 사울의 사위로서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 앞에 자기의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혀 하나를 움직일 때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죽일 수 있는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의를 주장해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그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 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그 혀도 다스려져요. 내 마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히 잘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그것을 못 박아야 혀도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돼 있고요. 점점 내 말을 하는 게 없어지게 돼 있고 살리는 말 외에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말을 안 하는 거죠. 살리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포악한 자,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다고 한 것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의지한 자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서 악을 행하였던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흉악한 자라, 아주 흉악한 자들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을 그 다음에 살인자, 요 혀로 무너뜨리고 죽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자들, 그리고 술객들 점치고 거짓된 예언에다가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도 술객에 포함돼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을 예언이라는 말로 만약에 했다면 그들은 의를 가장한 의의 일꾼 같으나 거짓 사도요.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자들이죠. 그런 사들이 술객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정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따라서 행한 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 말을 하여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거짓 것을 믿어 영혼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불과 유황못에 빠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입술을 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행보를 늘 살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보다 나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에게 한 입술 한 번 움직임에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피 흘림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나 자기는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로부터 그 의인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을 비웃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7절에 이 패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의지한 악한 이것을 스스로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다 구하려고 하는 길을 따라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데 9절에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 부하게 되고자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에 의해서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 돈이 10절 말씀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믿음에서 혹 떠나서 내 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것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5절과 6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공고한지 건조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가?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처럼 그가 어디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를 받아 먹을 얼마나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만 그저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만 내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생명 강가로 뻗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뻗어서 그걸 열심히 받아들이면 이 뿌리가 길어지고 깊어지죠. 말씀이 늘 이렇게 풍족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먹는다고 그냥 늘 있는 말씀이니까 늘 먹는 거니까 그러고서는 하다 보면 뿌리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정작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올 때 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있고 말씀을 먹고 있어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모해서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받고 열심히 사모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고자 해야 이 말씀이 진액이 자꾸 빠져들어서 더 나에게 쌓일 거 아니겠어요. 새벽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어. 나는 공예배 참석했으니 됐어. 땡.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 말씀이 어떤 걸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꽂히면 그냥 회개가 하게 되어져 있죠. 소리를 지른다고 회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강한 어휘를 사용한다고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그 깊은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껍데기 회개 말고요. 정말 이 심령을 부서뜨리고 이 심령을 뒤집는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을 뒤집으면 오열이 나오게 돼 있고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지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회개가 되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생명 강가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 거예요. 말씀 앞에 늘 있다고 해서 늘 듣는다고 해서 생명 강가에 뿌리를 내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늘 그 인자가 함께 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마른 빡빡한 마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항상 말이 촉촉하게 나오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내 입에서 마른 말, 가시돋친 말, 팍팍한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생명강가에 제대로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야 돼요. 물된 동산이 되어지면 아무런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 그런데 누가 아느냐?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주장이 되어져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심령이 욕심을 따라서 가고 내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맺어진 열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다른 영혼에 피를 흘리게 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했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밖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것 같으나 아닌 거죠. 다윗은 쫓기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주님과 교제가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군사를 이끌고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도 없고 주님이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말할 수도 없는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은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하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겸손하게 오직 주님 앞에 감사만 하면서 주님을 그는 찬양만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의 이름이 참으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 이름을 말하시죠.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은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맡긴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의 인자는 그들에게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계십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만을 의지하리라 라고 그 견고한 망대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2편에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의를 바라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포악한 자가 되어져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그들은 회개치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빠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견고한 망대이신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피해서 열심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이름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안전히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나중에 주여 주여 난 너 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 나요 귀신도 쫓았는데요. 아 나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 주님 일 많이 했는데요. 난 너 몰라. 왜 그런 일이 있는 거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십자가만 있어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내 입에 말이 촉촉하게 풀을 청청하게 살리는 말만 나오고 내 심령도 늘 기쁘고 평안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그러면 늘 빛 가운데 행하니 넘어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만나는 자마다 영혼을 세우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혀 하나 잘 다스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 혀도 다스려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도액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떤 자인가? 내 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 사이에 말하는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돌아보시면서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철저히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입술의 말이 참 범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돌아보면 다 내 의에서 올라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진실로 하나님이 하게 한 말인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한 말이라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하게 한 말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올라오고 내 판단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면 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 우리 철저하게 오늘은 회개부터 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죽고 그와 함께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고 그의 가족들이 죽고 이와 같이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또 시편 52편을 통해서 생각하며 사람의 이 혀가 참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오고 있는가 우리 혀가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정말 온몸을 사르는 불과 같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칼이 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이 내 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혀로 나와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결국은 죽이는 일을 말하고 있고 정말 의인이 되어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생명강가에서 잘 심겨져서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떠한 가문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드려질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생명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